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인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본문 11절을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예. 지금 11절 이 말씀은 시작을 그날 밤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 예, 그날 밤이 무슨 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거짓 고소를 하고 또 불법 체포를 한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 로마 군인들 백부장이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됐죠. 사실은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고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장소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짓말을 거짓 고소를 한 것이죠. 유대인 법에 성전 법에 율법에 그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이방인은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유대인도 함께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정해놓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거짓말하니까 율법에 묶여서 율법주의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제 정신을 잃은 것이죠. 자기의 이성이 통제하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고소에 거짓말에 휩쓸려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또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당신들과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구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 고백을 하니까 또막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또 보호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그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그 당시 로마법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어쩌면 그 법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그 공회원들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쳐다보며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자녀들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두렵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떠한 일도 그에게는 두려움을 갖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 가운데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제는 그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키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할 때 저보다 키 큰 사람을 만나면 늘 쫄렸어요.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인가에 대한 그 믿음이 딱 주어지니까 그러한 것이 전혀 나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박사님들이 꽤 많아요. 온누리교회 안에. 근데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으세요, 또. 저를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은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좀 지식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 더 배워야 되지 않나. 물론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집단 안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을 섬겼다. 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부름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정말 후회함 없이 산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고 담대한 이 고백 앞에 대제사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공의 법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갑자기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예. 어이, 막 지금 이 공의 분위기가 굉장히 막 그냥 얼음장 같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죄인처럼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얼마나 담대한지.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왜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공회원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앉아서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자리가, 위치가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마음, 이 태도, 행동,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 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공회원들도 별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자리나 내가 소유한 어떤 영적인 부분들, 내가 또 행하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태도고 모습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실은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믿는 신앙과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모습과 함께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과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과 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두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적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반대 입장에 있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당신들의 지금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오지 구원과 생명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는 자유함 가운데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날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간의 죄된 그 본성을 가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지키고자 하는, 특별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사장들의 세금까지도 받았던 그것까지도 빼앗아 착취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납했던, 그래서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라고 얘기한 이 이후에 몇 년 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사실은 로마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도 그렇게 미움과 어떤 그런 살인의 마음까지도 갖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분명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있어서는 되지 않겠죠. 날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이 한국 사회가 점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생명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진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한국 땅 가운데 있는데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가? 그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대조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을 바로 사과를 합니다.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서로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미안하다는 얘기,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면요 일은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우리 사람들의 정서는 이 대화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적이에요, 적. 어떻게 해서든지 무찔러야 되는 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도요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다. 교회의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미안하다는 얘기,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별 이상한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말까지 막 기억해내서 막 싸우고, 그래서 심각한 처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이 두 그룹은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중요한 다른 점이 있었다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공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내분 아닌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10절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더러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갑자기 또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황까지 또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또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병영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 예전에 초대교회 그때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논쟁을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에 있어서 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신앙은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날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병영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11절 처음에 읽었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전까지는 환상으로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이번엔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곁에 서서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들이 그의 가야 될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보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닥치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때 뭔가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예. 별로 원하시지 않는 표정이에요 보니까. 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겪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라 영화를 보면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떤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이죠?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화 속의 인물들과 같이 사실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 못해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 나에게 어쩌면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면서 아 저 사고 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4월 말이 됐는데도 그 높은 그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는 눈이 아직도 쌓여 있었거든요. 4월 말인데도. 근데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에서 한 4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주일날 매주 오지는 못하시고 이렇게 종종 오셨던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때 운영위원 같이 섬기셨던 집사님이 목사님 그 성도님 그 집사님 댁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는데 진짜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눈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이고 이제 막 해가 뜬 시간이니까 그래도 조심조심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해가 떨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갈대길 말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길도 산을 넘어야 되는 길입니다. 그때 이제 그 SUV 차를 타고 있었는데 닷지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튼튼한 차인데 좀 오래되긴 한 차지만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는 집사님 운전하시고 돌아오는 길은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산을 계속 쭉 타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이제 거리가 머니까 이제 조금 한 100km 정도로 그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100km를 달리는 중에 차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니까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게 핸들을 뭐 조작할 수도 없고. 근데 차는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차를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뜬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차가 도니까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차가 막 돌다가 사실은 그 위에서 차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차가 돌다가 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을 도로를 이렇게 쭉 밀고 가다 보면 옆으로 쌓이거든요. 근데 그 쌓인 곳에 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돌다가. 근데 사실은 거기는 가드레일은 없는데 눈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눈을 치우는 바람에. 만일에 그 눈이 없었으면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만일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가까이 있었으면 그냥 그 차도 어쩔 수 없이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 차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 저 위쪽에서 내려오던 차들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막 밟는 거예요. 차가 막 돌면서 오니까. 근데 그 차들도 보니까 미끄러워가지고 막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눈에 부딪히면서 저도 앞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때 제 아내도 같이 갔었고 집사님 부부가 갔었는데 남자 집사님 앞에 앉으셨고 아내와 그 여자 집사님 뒤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일단 차가 서서 제가 문을 열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가 완전히 빙판이에요, 빙판.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 고유의 살짝 얼은. 그뭐 바닥에 내려오니까 뭐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미끄럽더라고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마 신방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물론 그 전에 서빙고에 있을 때 새벽에 성북 공동체 순장 공부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도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티코를 타고 있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하는 차가 그냥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뭐 전화를 뭐 어떻게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전화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문도 안 열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저를 받았던 차는 그냥 도망가고 그래서 그 차는 폐차를 시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꽤 죽을 뻔했던 적이 몇번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만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택에 내려와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 됐을 때첫 번째 장례예배 전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고속도로에서 사실 뒤에서 차가 이렇게 추돌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고에 비해서는 사실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상이 없었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만일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옆에서 오는 차가 있었다면 뒷좌석에 앉으셨던 집사님, 앞좌석, 조수석에 앉았던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옆에서 오는 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11절 이후에 보면 4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4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때까지 우리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겠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얼마나
그 살인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으로 40명이 동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40명이 모여서 공회에 요청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불러달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하자. 그렇게 올 때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뭐 한 번 더 오라 그러는데 오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이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얘기하셨죠?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지도 않은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이라 그러죠. 바울의 조카가 그 정보를 알고 바울한테 가서 이 정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를 데려다가 물었던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로마 군인들 470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10명도 20명도 아니고 470명을 움직이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의 로마 군인의 로마 사람의 이방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그 부름에 따른 사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로마는 어디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부름이에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후회함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한번 가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너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점점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돼갑니다. 범죄 때문만도 아니고요.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사회가 그럴 만한 그 능력을 이미 잃어버려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펙이 왜 쌓이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대학만 졸업해도 직장 들어가서 잘 살았잖아요. 여기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 좋은 세대를 사실 산 거예요. 힘든 세대도 살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어디든지 가면 나를 써주는 사람, 써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뭔가를 자꾸 쌓아도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나는 일을 하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저출산 위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가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을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바르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냥 신앙은 가졌지만 삶은 그 모습처럼 그냥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한국 사회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주신, 한국에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과연 무엇을 보고 자라며 이 암울한 시대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이 세대와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정말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터널을 그냥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이 상황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줄 수 없지만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은 물려줄 수 없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그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멋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배가 난파했는데도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요. 이방인의 총독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하고 우울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쪽 저쪽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얼마나 기쁘냐.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멋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